계신 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충계 부흥성의 첫째 날 강사님은 아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의 오순절 총재시고 또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의 당장님이시고 또 기독교 성회의 대표장님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위에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나고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집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큰 집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곳에 나오실 때 우리 뭐 우리 교회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 일어서셔서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우리 인간의 뜻이 앞섰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대 긍정의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앞섭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명예 권세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하나님 사랑, 마지막도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느냐? 그 평생의 신앙 고백 중에 10편 18편 1절에 말씀이 있는데 나의 힘이신 야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는 것은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제시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한 평생 내 주 주님께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깔고 예수님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로마와 맞서서 해방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힘없이 붙잡혀서 끌려온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주일 단서 마음이 변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좋은 곳이 있으면 다 그냥 가를 빼어줄 듯이 다 자라다가도 나랑 뭔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와서 잘하지?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와서 웃음 짓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내가 요즘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구나.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요번에 고위 관직에 올라갔다니까 와서 소문 듣고 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싹 물밑처럼 몰려들어왔다가 그 집에 자녀가 잘 나가다가 뭐 안 되고 고위 관직에 다 내려가면 또 썸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후배가 와서 하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위 관직 있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라고 사람이 그렇게 모아와서 명절 때마다 그냥 사과 박스가 그냥 수십 개씩 쌓이고 그저 선물을 주최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관직에서 내려오시고 나니까 그저 집이 홍하니 피고 선물 하나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의 인심이 참 너무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모르고 내가 했다가는 그것이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을 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둘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장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하늘 갈 때까지 그 입에서 감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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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자꾸 부정적이기만 하고 남을 험담하고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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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그럼 그 하루가 복된 것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눈을 뜨면 그 하루가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사는가에 달려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자세로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복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의 문제 어려움에 가서 살다가 늘 고통의 삶 속에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야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1964년도에 처음 순복음에 발을 디디고 나서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마세요. 늘 그 말씀 하셨어요. 왜 죽겠다 그럽니까?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나빠 죽겠다, 왜 죽겠다 하십니까? 살겠다 하세요. 우리 그때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듣고 들으니까 그게 뼛속에 스며들어서 절대로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생활 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야지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신세를 한탄하면 그 신세가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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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가가 있거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싹 돌아서고 싹 돌아서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하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다투고 싸우고 욕하면 뒤돌아선 거죠. 이미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 뒤돌아서 갖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 험담하고 물고 뜯고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면 뒤돌아서지 말아야죠. 않겠네 하면 돌아서 나가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부정적이고 원망불평 속에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찬송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싹 돌아서고 싹 돌아서고 이것은 안 된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 국장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성경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나서 설교를 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토요일 날은 대교회장 설교도 하시는데 대교회 설교 듣고 또 은혜를 받아요.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조금 드러내 받았다. 내 공개하지 않고 저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어쨌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뜻 살려면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떠나면 우리는 육신 덩어리가 돼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실수하느냐? 성령 충만이 꺼졌을 때 다시 충만 받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아야 되는데 충만 받다가 멈추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오이도스 문제 이렇게 안동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구 계명대학 의과대학 외과 교수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들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님, 자동차 휘발유는 바닥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보다 내려가려면 항상 꽉 채워놓으십시오. 바닥까지 내려가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하루 잊어버렸어요. 멀리 신발 갔다 오다 보니까 기름이 점점 내려간대만 바닥이 다 내려가고 차가 뚝 서버리는 거예요. 야, 차가 길에 서버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다행히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동네 길이니까 세워놓고 주유소 달려가가지고 이 통에다가 휘발유 넣고 가서 채워가지고 그리고 차를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령 받거나 성령이 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은혜의 길을 가다 멈추는 겁니다.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이 떠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아야 돼요. 사울 왕이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거든요. 성령이 떠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민족의 영혼 다윗을 죽이려고 3천명 군사를 풀어갖고 막 쫓아다니고요. 15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5년. 야, 다윗이 15년 동안 잘 버티기도 했죠. 도망자가 신세 15년이 쉬운 줄 아세요? 신청원이라고 하는 건 신출 귀몰에 도둑이 잡히고 나면 아, 이제 마음 편하다 내가 오늘부터 다리 뻗고 자겠다. 늘 도망댕기다가 오랜만에 잡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15년 동안 하룻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피신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사랑이 성령이 꺼져버려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령이 들어가죠. 마지막에는요 사울 왕이 요즘으로 하면 무당 점친 여인한테 가서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좀 살펴봐 주세요. 아, 그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위대했던 사울 왕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나중에 무당한테 가서 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꺼져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당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2023년에 놀라운 풍요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여러분 범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금 재충만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 위대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어야 합니다. 28절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겨나게 하려고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일이 없어요. 저는 참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은 고약한 사람을 만나서 고약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고약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목사 인격 훈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저를 훈련시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하나부터까지 저에 대해서 자꾸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가 아니고 저 옛날 오래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교회를 섬길 때 8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때때로 자기 집에 나이 많은 집사님, 권사님 모셔놓고 밥을 잘 대접해 놓고 그 다음에 제 흉을 봅니다. 열심히 봐요. 그럼 또 가서 밥을 잘 얻어 잡수시고 또 와서 저한테 다 일러줘요. 오늘 그 집에 갔더니 이렇게 목사님 욕하더라고. 근데 다음 주에 만나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가서 인사, 먼저 악수를 손을 내밀면 혼자 머쓱해져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풍채도 괜찮고 좀 그런데 그때는 얼굴이 반쪽이었습니다. 허리가 28이었고 몸무게가 68이었으니까는 바싹 말라서 제 미국 영주권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 돌아올 때 그 영주권은 포기했습니다만은 그때 그분이 그렇게 연단시키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기도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분통이 터져도 기도하고 목사가 화를 낼 수가 있나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주님 앞에 나서 우는 것밖에 없죠. 뭐. 매일 새벽에 나서 주님 앞에 와서 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분을 제발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시옵소서. 한참 기대더니 주님이 어느 날 응답에 다가왔어요. 그래 내 소원대로 다른 데로 보내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올 것이다. 아예 간두시옵소서. 그냥 두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충실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저를 잘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의도에서 못 깨우니까 저희는 장로님을 1300명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다 훌륭하신 장로님 되셔서 제가 걱정할 건 없지만은 사람이 많다 보면 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듣게 되는데 제가 그 8년 동안 연단을 잘 받아서 맷집이 좋아가지고
무슨 말 해도 못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끝나는 겁니다. 모두 참여 손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그 연단 안 받았더라면 제가 아마 위장병 나가고 밤낮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밤낮 약 털어먹고 그래야 될 거예요. 사실 그때 위가 좀 나빠져갖고 위가 굉장히 예민해서 염증이 좀 있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것도 감사해요. 위에 염증이 있으니까 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신경 쓰면 또 위가 아파지니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아파도 감사하고 속 썩어도 감사하고 감사해. 왜? 담배가 선을 이루어주니까요. 그걸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 죽은 자도 살리고 가는 데마다 병을 다 고쳐야 돼. 본인 병을 못 고쳐요. 그 병이 뭘까? 성경학자들이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나빠서 거의 앞을 잘 못 봤다. 실제로 눈이 그렇게 나빴습니다. 이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좀 간질이 있지 않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빛 비쳐갖고 눈이 멀어서 3일 있다가 안수기도 받고 눈에 껍질을 벗고 눈이 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은 이 안경이라고 하는 좋은 축복의 도구를 주셔가지고 안경 쓰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다 감사원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도 바울은 안경도 없어가지고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쓰는 걸 봐라. 그 사람은 편지 쓸 때 옆에서 누가 불러주면 대신 썼어요. 나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해 쓰느라. 왜냐면 눈이 너무 워낙 나빠서 작은 글씨도 못 보고 또 글을 쓰려도 크게 써야 되니까 편지도 대신 써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눈이 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종으로 설교하면서 좀 잘 보여야지 내가 사람도 잘 분간도 못하고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편지 읽는 것도 힘들고 편지 쓰는 것도 힘들고 대신 누가 편지 써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뭐 눈도 잘 보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으면 인간적으로 그냥 스타가 됐는데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니까 그래도 되면 안 돼요. 스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만 높여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가장 아름답게 쓰신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시가 없을 때 오히려 교만할 수 있고 가시가 없을 때 오히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가시가 없을 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좋았던 것은 좋아서 좋고 나빠진 것은 좋게 될 것이니까 좋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더 성숙시켜주고 기도하게 만드니 그래 좋고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 또 용기를 얻으니 좋고 좋은 것은 좋아 좋고 안 좋은 건 좋게 될 것이니까 좋고 절대 근적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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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잡고 한평생 절대근정 절대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진 안개니라. 아침에 결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 오늘 저는 말씀 듣고 예수를 믿고 나 평생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휼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받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디 계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50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일어나시고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거기서 결단하, 결신하시고 가슴에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결실한 주분들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한영원이 천하보다 기도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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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